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마츠다 회사에서 만든 안경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써본 안경은 두 가지예요. M306 그리고 M310일 제품입니다. 두 가지 제품이 느낌에 다 달라서 제가 한번 써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써보게 된 이 마츠다라는 회사 자체는 100년이 넘는 안경의 섬세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의 장인들이 수제작하는 명품 안경 브랜드예요. 제가 안경을 잘 안 쓰다가 이번에 쓰게 된 계기는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눈이 좀 부시고 그리고 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제가 수술을 해서 그래서 시력이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좀 피로도가 높으면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서 조금이라도 눈을 조금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저한테 잘 어울리는 제품을 찾고 싶어서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골라서 쓰게 되었습니다. 이 마츠다 3101 제품, M3101 제품은 이 겉에가 티타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. 티타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경이 테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. 입체적으로 보이고 제일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문양들이에요. 문양에 지금 병 MN이라고 써있습니다. MNMN 이렇게 써있는데 이 프린팅된 글씨가 약간 고대 같은 느낌. 고대 이집트 문양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. 이쪽은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좀 처음에는 은색처럼 보였는데 이 겉에만 은색이고 이 부분은 검정색이에요. 그래서 더 입체적이고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한번 써볼게요. 써보면 이런 느낌. 쓴 것 같지 않지만 뭔가 톡톡한 스마트한 느낌이 든다고 광택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서 뭔가 과학실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? 그래서 되게 제가 잘 쓰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. 두 번째 마츠다 안경 제품은 호피무늬예요. 호피무늬의 M3006이라는 제품입니다. 제가 머리 색깔이 밝은 데서 보면 갈색이라서 아주 어두운 색깔이 잘 안 어울리는 안경에 잘 안 어울려서 이 호피무늬를 쓰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. 이런 느낌은 좀 귀여운 느낌, 큐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는 브라운 색상의 호피무늬라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눈이 좀 큰 편인데 아까보다는 이 안경 알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. 보시면 안경 알이 조금 작은 편? 그래서 눈이 많이 크신 분들한테는 이 알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귀엽기도 하고 저는 이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옆에서 보면은 테가 많이 두껍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아무리 뿔테지만 조금씩 다 얇은 편이라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 프레임입니다. 자, 이 안경. 제품 자체는 이 호피무늬 사이즈가 더 작아요. 얼굴 사이즈는 뭐 조절은 가능할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도 착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보이는 이 문양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.